꿈만꾸면 사실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꿈만 꾸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자, 이걸 보시면 근로소득 보시면은 상위 10%가 거의 모든 돈을 다 벌어가요. 어, 저기 보면 저기가 딱 99%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70에서 100%, 총 30%가 거의 뭐 60%의 아까 그러니까 70%의 자산을 다 벌어가죠. 그래서 뭐 소수들이 돈을 다 벌어가고 그다음 여기다가 자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사실 상위에 있는 사람들 돈을 다 벌어갑니다. 진짜 다 벌어가네요. 이게 자본주의죠. 네.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부동산 소득을 보면 그냥 위에 있는 몇 프로가 부동산 소득 다 가져가요. 저건 진짜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여기다 더 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자, 이자 소득은 상위 90%, 상위 10%가 90%를 가져갑니다. 90%를요? 네, 이자는요. 네, 이자를. 그렇죠. 거기다가 10%가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94%가 가져가요. 임대소득도 거의 절반 이상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모든 돈을 다 가져간다. 그럼 이거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근로소득도 부자들이 다 가져가고 자산소득도 다 가져가고 뭐 이자나 배당이나 이런 것도 자산가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부자들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사실 계속 부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부가 부자들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과 지금에 비해서 부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주머니는 가볍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표로 보면은 요런 구조가 나와요. 상위 1%가 이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요 정도 요 9% 40% 중산층 빈곤층의 50%는 여기 빨간 줄 보이시죠? 이거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부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자녀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 4천억대 부자가 이제 교육하는 방법인데 이분이 이제 아들 딸내미한테 뭐라 그러냐면 돈은 계속 찍어내잖아. 그렇죠. 근데 자산을 지키려면 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된다. 자산은 파는 게 아니고 모아가는 거다.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네.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뭐 이제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죠. 다들 그냥 사람들이 노동하기 위해, 일을 네네. 하기 위해 그냥 대기업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공사에서 일하도록 일하는 방식을 알려주지 실제로 돈 버는 방식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우리가 배운 건 무조건 근로소득이었죠. 일을 해야지 일을 해서만 얻는 돈이 진짜 돈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자 부모는 부자 자식을 낳고 가난한 부모는 가난한 자식을 낳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야, 얘네들은 근로소득도 높고 이미 뭐 자산도 보유하고 있고 뭐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투자를 하는 사람과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을 나눠질 것 같고 이 차이를 보시면 사실. 이 시드라는 건 복리로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금을 보시면 원금은 뭐 그대로입니다 항상.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누적 복리랑 누적 달린 이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적금을 이제 적금이 아니죠. 이거를 뭐 이제 자산에다 투자를 했을 때 월 50만 원씩 10년 동안 뭐 한 50%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이게 한 16억 정도 돼요.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10년이면은 16억 뭐 세금 띄고 못 띄고 하면은 14억인데 이게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460%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뭐 1년에 10년 동안 1년에 몇 프로씩 올라간 겁니까? 50% 그쵸. 가량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지금 당장 급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안전한 종목을 넣어놨을 때 뭐냐 이런 식으로 복리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을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실패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면서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우리들은 열심히 셔츠를 입고 일을 하죠. 이게 삶의 전부라고 알고 있죠. 사실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KBS 방송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네 편집당했고요. 네 편집당. 원래 저거를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2시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풀어졌겠는데 결국에 나온 거는 조금 많이 잘려가지고 아쉽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야 니들이나 그런 말 할 수 있지. 시드 적은 나는 저런 거 생각도 못해. 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도 다 자수성가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만 빚댄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막 이런 것들 마이크로소프트 비교에 대해 수익률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기업들만 우리가 종목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해외 종목들 그런 거 우량한 종목 많아요. 그래서 우량한 종목을 들고 있으라고 말한 거지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별로 없어요라고 얘기한다면 해외로 눈을 돌리세요. 엄청 많아요, 종목들. 내가 못 찾을 뿐이지. 그죠. 자,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개뿔. 사실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부동산부터 주식, 비트코인 모든 자산은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건 뭐다? 내 월급뿐이다. 그렇죠. 내 월급밖에 안 올라가죠. 그리고 사실 세상은요. 자, 미연준 금리종급 자산매 지속 물가상승 일시적 요런 거 얘기하는데 네. 이게 서민들을 위해서 과연 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얘네들이 돈을 푸는 이유는 상위 1% 때문입니다. 1%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피라미드처럼 우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푸는 것들은 보면은 어디다 푼다? 거의 상위예요. 왜냐하면 돈을 푸는 것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어디다 주냐면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에다가 돈을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다 우량한 기업들이에요. 그럼 결국 돈은 위로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안 좋다 뭐하다 경기가 뭐하다는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양적 완화랑 정책들이지 사실 서민들을 위해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금 콩콩물 뭐 배당금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위에 있는 자산가들을 지키기 위함이고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이 폭락을 막고 주가의 폭락을 막는 이런 것들이 양적 완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을 살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왜? 상위들이 튼튼해야 밑에들도 먹고 살거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기업들이 없으면 누가 생산합니까? 그래서 맞아요. 생산 주체를 무조건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위에 분들은 위에 있는 기업들만 살리는 게 맞아요. 현실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버블이 생겨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자산의 버블은 자본주의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제 화폐를 완전히 바꾸거나 시스템을 바꾸기 전까지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연준에서도 하는 말이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산 가격 거품이지만 비둘기 모든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거품인 건 거품이지만 이거를 누르면서 가겠다는 얘기겠죠. 왜? 네.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존하는 시스템에서는 없으니까 아니면 물어 돌려버리든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건 다 죽자는 거고 전쟁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위 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복리의 마법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시드를 늘려나가면 뭐 경제적 자유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엄청난 뭐 자산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0억대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큰 자산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논리대로 열심히 자산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금도 많이 사고 있고 비트코인도 많이 사고 있고 주식은 작년에 좀 다 팔고서는 아직은 안 사고 있는데 비트장이 끝나면 저는 주식도 우량한 종목만 이제 분할로 담아놓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투자는 필수인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사실 급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안전한 종목 위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가서 꾸준하고 길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투자 시장에만 들어오면 급등을 노리려고 하고 한 번에 부자가 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카지노 가서 룰렛 32배 그냥 풀베팅 하셔야죠. 그죠. 그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고 꾸준하게 복리의 마법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천천히 우량주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 자본주의에서 부동산과 주식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구조예요. 그쵸. 그러니까 투자는 사실 손해볼 수 없는 구조인데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사실 욕심 때문이거든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안전한지 뭐 집값도 뭐 강남에 사놓으면 떨어질 일 없잖아요. 그쵸. 뭐 삼성,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거 사놓으면 떨어질 일 없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가장 우량주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 사실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뭐예요? 모든 자산의 투자는 사실 손실을 볼 수가 없는 구조인데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급등을 노리기 때문에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시드가 작을수록 손실률이 높아요. 시드가 큰 사람일수록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시드가 큰 사람들이 이제 손실률이 더 적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50만 원인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게 뭔지 알아요?
마진입니다. 맞아요. 50만원 들고 마진 가가지고 10배 쳐가지고 50만원은 잃어도 되는 돈이다 하면서 시원하게 지르시는 분들, 50만원이면 그냥 BTC 마켓에 있는 자발체에다가 지르면 된다라는 그런 한탕주의 마인드가 끝없이 내가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만원, 2만원 쓰는 것도 굉장히 아껴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100억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어도 이거 2만원짜리 마이크 고무줄 아까워가지고 노란 고무줄을 샀습니다. 이게 마이크 고무줄이 이게 3만원이거든. 3만원인가 그렇거든요. 그거 아까워서 노란 고무줄 배달 올 때마다 고무줄 딸려오잖아요. 그죠. 그거 모아서 이 노란 고무줄로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돈이 많다 해서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진 않아요. 그래서 작은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시드가 작다고 해서 뭐 함부로 베팅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베팅하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